최고 몸무게 차이요? 여사친이랑 술 먹는 거 환승 이별 당했어? 좋더라고요. 좀 짜증나. 누나 첫사랑 스토리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무무를 했었는데 그때 질문이 너무 많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자야 돼가지고 다 답변을 못 드리는 관계로 제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이제 찍어보겠다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 질문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누나! 엄마 생일 선물 뭐 해드릴까요? 버버리 카드 지갑 아니면 루이비통 카드 지갑 아니면 다른 거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참고로 작년 엄마 생신 때 보테가 베네타 지갑을 사드렸어요. 추천합니다. 좀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버버리는 조금 영한 느낌이 있지 않나? 버버리는 약간 그런 조금 느낌이어서 어머니 생신 선물로는 저는 보테가를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세요? 주량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진짜 거의 매일같이 먹었었는데 술 먹자, 술 요이땅 하고 이렇게 먹었다기보다는 항상 자기 전에 이제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매일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안 좋다고 느껴져가지고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주 3회? 4회? 많은 건가? 술 약속도 진짜 많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 또 취할 때까지도 잘 안 먹는 것 같아. 주량은 보통 소주 2병? 정도 먹는 것 같아. 위스키는 반병에서 한 병까지도 먹는 것 같고 또 요즘은 소맥 좀 많이 먹고 맥주만 간단하게 먹는다면 3, 4캔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추천 영상 말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이제 말 나온 김에 딱 한 가지만 추천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가자면 저 요즘 선우정아님의 삐뚤어졌어 굉장히 좋아해요. 울었다는? 좋아서 추천드려요. 보고 운 영화 3개 이건 엄청 쉬워. 저는 근데 웬만한 거 슬픈 영화는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먼 훗날 우리, 뭐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소년 시절의 너 등 주동우님이 나온 영화들은 다 울었고 그리고 전 진짜 잘 울어요. 그런 거 보면은 쫑쫑이 언니 피부관리 뭐 받아요? 저는 정말로 피부관리 따로 받지는 않아요. 피부 자체가 막 여드름이 나고 이런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이런 스킨케어 있잖아요.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도 절대 아니고 딱 맞는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바릅니다. 뭐 모를 때는 피부과도 몇 번 가보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너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그렇더라고요. 피부 관리는 따로 딱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킬로예요? 살쪘다 하시 지만 너무 날씬해 보여서 대답하고 싶지 않고 매일매일 최고 기록을 달성 중이고 다음 주부터 진짜 다이어트를 하려고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저 그 운동도 할 거예요. 그런 말은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양이 되게 많은데 먹는 대로 찌는 건 맞는데 먹은 만큼 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몸무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몸무게다. 키도 제가 작은 편이 아닌데 또 근육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 살만 가득한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랑 최고 몸무게 차이 얼마나 나세요? 최저랑 최고 몸무게 차이요? 21살까지도 40kg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39kg 막 이랬고 살이 진짜 안 찌는 체질이어서 엄마도 왜 이렇게 쟨 살 안 찌을까 이러고 친구들도 막 팔로 걸어다닌다. 그리고 저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먹으면서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지금의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한테 살을 빼라, 뭐 그만 먹어라, 적당히 먹어라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kg는 일상의 수치고 10kg도 많이 차이 나는 적도 있고 그래요. 언니 편의점 야식 추천이어서 저는 그때 편의점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거 있어. 야식이라기보다는 그 편의점에 파는 스트링치즈인가?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제가 술 먹을 때 가끔 그거 맛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먹으면은 완전 퍼져 생크림처럼 돼가지고 퍼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천해요. 언니는 그럼 남친이 여사친이랑 술 마시거나 여자들이랑 회식하거나 이런 거 다 쿨하게 이해해줘요? 회식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일의 연장이잖아요. 여사친이랑 술 먹는 거 어떤 여사친이 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미리 허락을 받고 내가 아는 여사친이고 괜찮은 그런 사람이고 나랑도 친한 그런 사람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뭐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뭔가 멜랑멜랑 꼴랑꼴랑 했던 그런 썸이 있었다든지 그 여사친이 내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든지 내가 봤을 때 되게 바람직한 친구의 관계가 아닌
걸로 보면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래 저는 가라고 해요. 그래도 그래도 난 더 할 거야. 남자친구가 여사친 한두 명 만나도 난 10명 만날 거야. 너무너무 살기 싫을 때 어찌 버텨야 하나요? 지금 죽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가족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너무 큰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준다라는 생각에 죽어서도 편히 엄청 죽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이 하루만 어떻게 참으면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낫겠지라는 작은 희망, 기대 같은 것도 하고, 또 막상 너무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면은 무섭더라고요. 그러긴 내가 용기가 없는 거야. 너무 어렵다.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진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티는 거죠. 언니 나 단발할까 말까 가슴까지 오는 손상 모양 해요. 단발 맨 내가 하고 싶거든. 가슴까지 오는 손상 뭐 딱 난데? 저번에 한번 잘랐잖아요. 엄청 많이 길었다. 그때 후회해요. 왜냐면은 더 엄청나게 지겹고 질리도록 더 길어놓고 해놓고 확 자르고 싶어서 지금은 참고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엄청 지겹거든요 지금. 누나 왜 연애 안 해요? 그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딱히 연애 생각이 없어요. 외롭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 자기 참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좋아. 다만 심심해 조금. 어떤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사랑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제대로 된 술친구 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글을 봤는데 엄청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모르지, 이러다가 또 연애하게 될지도.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래요. 내가 지금 우울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일단 정말 슬픈 노래를 듣습니다. 일부러 찾아 들으면서 가사 보고 엄청 감정이입을 하면서 많이 울고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찾아 읽고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감명 깊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놓는데 그런 것도 다시 곱씹으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되게 슬픈 상상을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최악의 그것까지 한번 갔다 오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장거리 연애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까지 장거리 가능하십니까? 송도에서? 일본? 왜 그거 장거리잖아. 내가 너무 사랑하면 할 수 있지. 근데 애초에 그 사람이 일본에 있어. 그렇게는 시작은 못하겠지만 만나고 있었어 이미. 근데 그 상태에서 일본으로 갔다? 굳이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깝잖아. 시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크게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건 있어. 국내도 부산이나 제주도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잖아. 비행기도 없고 무조건 차로만 가야 되는데 엄청 먼데 막 산골짜기 이런 데는 안 되지. 그런 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장거리 연애하면은 애틋하고 반갑고 그렇지 않을까? 언니 라식하면 이제 렌즈 못 끼는데 괜찮아? 물론 언니 미모 따위 렌즈 따위 필요 없지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엄청 건조하거든요. 라식이나 라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눈이 갈다가 미치도록 나쁜 건 아닌데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눈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뷰티 촬영을 할 때 렌즈 낀 상태로 이제 그 눈뽕을 맞으니까 카메라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렌즈를 안 끼면은 초점이 안 맞으니까 더 이렇게 뜨고 되게 흐릿하고 불편해. 라식이나 라섹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저는. 환승이별 당했는데 안 잊혀져요. 마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승이별 당했어? 너무해. 나는 가만 안 두지. 환승이별 대 잠수이별 뭐가 더 쓰레기냐고? 둘 다 너무 싫은데 어떡해? 근데 나는 잠수이별은 오히려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져야만 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환승이별은 그 환승한 대상이 있는 거잖아. 다른 여자가 좋아서 갈았던 거잖아. 이러나 저러나 바람핀 거잖아 환승이별은. 환승을 왜 했어? 내 나를 만날 때 어떤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좋아서 그녀는 말문이 막힌다. 바람핀 거야. 그냥 차라리 더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게 나아. 답답하지 속 터지지. 그래도 내가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 근데 환승이별은 내가 다른 여자 진 거야. 그리고 바람핀 거야. 뺏긴 거야 내가. 그래서 뭐 질문 뭐였지? 마음 정리하는 방법? 일단 본인 정신 차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복수할 것 같긴 해요. 소문내고 이럴 때 사회에서 엄청 예뻐지던지.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는 연애부들도 잘 연애할 수 없단 말이지. 아니면 그 전 애인이 가장 친한 친구를 꼬셔서 살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매일같이 눈에 밟힐 거야. 안녕. 이성적으로 좋은 인상 남길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남자를 볼 때 분위기
체계를 못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낯을 가린다고 해도 체계에 판 끼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전 그런 사람들 진짜 싫거든요. 저도 낯을 가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발로 온 거잖아. 내가 낯가리고 뭐하고 한더라도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을 되게 잘 들어준다든지 되게 사소하게 몸에 배어있는 매너, 그냥 기본적인 예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난 좋아. 좋은 냄새 나고 손님 이상형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 좋더라고요. 나와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모나 형제? 최근 몇 년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모든 관계의 헤어짐은 언제나 슬프고 힘들잖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매번 하고 몇십 번, 몇백 번을 반복해도 항상 때마다 힘들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흔들리고 내 자신을 잃어가지 않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남자 연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석구 오빠랑. 사실 오빠가 엄청나게 잘생긴 건 아닌 거 알아, 나도.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손석구 오빠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최고의 이혼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지금 너무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오빠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아, 나는 진짜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을 때부터 나 진짜 되게 좋아했는데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니까 좀 짜증나. 언제부터 좋아했다고? 언제부터 알았다고? 누나 첫사랑 스토리 풀어주세요. 바야흐로. 제가 대학생 때 만나던 남자친구인데요. 만나게 된 건 그 친구가 먼저 저를 좀 궁금해했고 먼저 호감 표시를 해주었고 좀 연락을 꽤 오래 했는데 계속 못 봤어요. 분집 살았을 때였고 근데 그 친구는 같은 인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멀었기 때문에 좀 쉽게 만나지 못하다가 그 친구 한번 송도로 왔어요, 저를 보러. 연락한 지 꽤 됐을 때 이제 봤는데 저는 되게 누군가를 보기 직전에 그런 설레임? 떨림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날 딱 너무 기억이 나는 게 학교를 끝나고 만나기로 한 카페를 가는데 저기 이제 앉아있었나? 저 친구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너무 누가 봐도 걔야. 근데 너무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눈을 못 마주치는 경우가 진짜 없었고 너무 자신만만한 성격이었는데 저 멀리서 너무 진짜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앞에 딱히 앉았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야. 와 피부 너무 좋고 너무 잘생겼다 이 생각도 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고기를 먹고 집 주변이었어가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집 앞에서 공원 산책을 하면서 뭐 노래도 듣고 처음 얼굴 본 날 사귀게 됐습니다. 사실 첫 연애 때는 그렇게 오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고 헤어지고 조금 한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조금 오래 만난 케이스거든요. 진짜 지지고 없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연애를 했던 때가 아니었나. 정말 미워했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련해지네요. 애기 때부터 축구만 해왔고 지금은 3부 리그 팀에 속해 있는데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지치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다들 그동안 해온 게 아깝다고 하고 또 저도 평생 이것만 해서 잘하는 건 이것뿐인데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다 무시해라는 아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애기 때부터 일단 축구를 해오셨던 거면은 그게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이것만 보고 달려왔고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 근데 다만 이것만 해오는 버릇을 했기 때문에 나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다른 곳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긴 돼요. 이제 시작하기는 사실 어렵긴 하죠. 그런 거 마음 먹는 거 자체가 용기이긴 하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난 다른 일을 못한다?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리그가 정확히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는 일인가, 이거를 해야만 내가 가장 행복한가, 더 잘 되지 못한다 해도 이걸 지금 당장 가뒀을 때 후회가 없을 것인가, 미련이 없을 것인가, 내가 나 자신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사실 질문들이 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고민 상담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질문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열심히 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너무 멍청하게 막 굴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안녕.